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30포인트 정도 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한 3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조종을 보였죠. 네, 200포인트, 176포인트 이렇게 조종을 보여가지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약간 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5일선 이탈은 하지를 않았는데 다우 지수도 어제 한 400포인트까지 빠지다가 결국에는 약간 들어올리면서 5일선은 지지를 하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은 지지를 했죠. 다우 지수 차트를 보면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추가로 빠지면서 5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승보다는 코스피도 박스권으로 네, 다시 또 진입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했죠. 네, 업종 차트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 아직은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70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를 뭐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데 돌파를 안 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또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기를 네, 바라야 되겠죠. 오늘까지는 뭐 아직 이탈 안 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상승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 휴장을 했죠. 휴장을 했고 또 내일만 하면 또 3일 또 연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큰 장이라 네, 오늘도 보면 지수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침에 거의 선물 차트만 보더라도 약간 급락으로 시작한 다음에 약간씩 빠지면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용하다 장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장은 먹을 게 없지요. 별로 들어가도 잘못 들어가면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지수가 지금 고점에서 좀 더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쉬는 게 좋아요. 오늘 ELW를 보더라도 거의 뭐 코른 반도막 수준인데 푸슨 수익이 거의 30%까지 빠지는데도 거의 미미합니다. 뭐 파란불 저가주는 파란불 들어온 것도 있고 올라봐야 10원, 20원 고가주는 네 그나마 300원짜리는 그래도 150원 올라가지고 50%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보면 10%, 20% 좀 고가주는 많이야 30% 이 정도로 수익률이 적습니다. 콜은 뭐 거의 뭐 반도막이 넘자 이런 건 뭐 거의 뭐 40원짜리는 75%나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반의 반도막, 반의 반도막이고 이런 것도 반도막이 넘죠. 어제 400원 넘는 게 오늘 220원이 빠지고 절반이 더 빠져요. 이렇기 때문에 양매수를 했어도 큰 실패를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어제 우리나라 주식 쉬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가 많이 상쇄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도 휴장이어서 만약에 홀딩하면은 불리할 확률이 높죠. 만약에 붓을 홀딩하면은 미국 주식이 아주 진짜 엄청 빠지면 모를까 그렇죠. 어지간히 빠져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양매수 같은 거는 시간 가치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ELW는 매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흐름이 나왔을 때, 흐름 파악이 됐을 때 그때만 해야 되는 거지 매일 하면은 실패를 합니다.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ELW 해가지고 바로 깡통 차는 게 거의 매일 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얘기를 했죠. 두 달 만에 계좌 네, 150% 수익을 냈는데 ELW만 해가지고 수익 냈다고 했죠. 그런데 딱 5번 매매했어요. 5번. 두 달 동안 5번을 매매했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 거죠. 두 달이면 8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 건데 수익률은 150%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익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알 때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저번 달에는 그래도
흐름 파악이 하라고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횟수는 좀 많이 했어도 거의 수익을 냈잖아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이 나왔을 때만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종목을 보면은 이화 전기가 오늘 아주 뭐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1420원, 1445원이 상한가니까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멤버십에서 1200원, 1200원대 매수를 하락했죠. 매수를 하락했는데, 1000원을 깼었어요. 네, 1000원을 깼었으니까 2차 매수 가격대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2차 매수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은 평균 낙가가 1100원이니까 오늘 한 13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20%, 네, 만주만 잡아서 2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오늘 고점에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렸던 분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본전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좀 빠진 건데 유상증자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려면 주식이 올라가면 좋죠. 네,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유상증자는 900원에 주기 때문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 출금이 돼서 받게 되는 거예요. 권리락 할 때까지 들고 있던 분들은 그리고 계좌에 현금이 없다 그러면 받고 싶어도 못 받죠. 네, 오늘은 좀 올라가가지고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 종목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 중에서 하락률이 컸던 종목, 제일 컸던 종목의 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수익을 주잖아요. 원칙대로 했으면 큰 수익이 났고 주식은 제일 좋은 게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화전기는 이제 전부 매도한 거로 알고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리딩 받는 분들 전부 매도한 거로 알고 진입은 네, 또 1100원 아래에서 네, 진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극동유화 오늘 조금 꿈틀거렸는데 뭐 급등은 안 나오네요. 4,000원 초반 거의 4,100원을 찍고 올라갔는데 4,200원대부터 매수를 하라고 했죠. 네, 오늘 4,000 거의 뭐 한 480원까지 470원까지 올라갔는데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네,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방이 좋았는데 몇 번을 추천을 하려다가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네, 저번에도 한번 앞전에 급등이 많이 나왔고 2,400원까지 내려갔다가 2,500원 정도에서 봤는데 추천을 몇 번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은 나왔는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좋은 안심 종목은 아니고 그냥 보통 네 그래가지고 A, B, C급이 있다 했는데 네 거의 C급에 들어가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오늘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앞전에 얘기했듯이 내일만 하면 또 3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은 빠지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 다우지수도 좀 많이 올라갔고 코스피도 올라갔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 올라갔다 조정이 나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2700포인트를 몇 번 얘기했지만 돌파를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심리도 무너지고 어느 정도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조정을 보여야 그 탄력을 받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오늘 조정이 아직 뭐 크진 않은데 5일선도 살아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또 월요일 날도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수가 갭 상승해가지고 270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는 것보다 대응,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판단은 신호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상승 신호가 나오든지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는 판단하는 거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대응으로 하면 됩니다.
지수가 뭐 거의 오프라인 교육에 받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은 네, 차트를 보면은 아 그때 받은 대로 지수가 움직이는구나 이게 판단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네, 진입을 하시면 콜을 하든지 푸트를 하든지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를 했어도 유상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 그 입금 날짜를 보시고 그때 현금을 네,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주 6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주식학 ELW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거기 좋은 종목 많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거기 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셔가지고 매매 원칙대로만 한다면은 네, 거의 다 수익이 날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가입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들 뭐 주식 한 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만도 그게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종목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 교육도 크게 할인받을 수가 있고 또 리딩을 받더라도 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많이 벌려놓지 말고 똘똘한 거 돈이 없는 분들은 특히 똘똘한 거 한 종목으로 치고 받고 해가면서 대응을 하면은 계좌를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벌려놓으면 계좌 불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한두 종목, 좀 한두 종목밖에 없는데 빠지면서 사면 되니까 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도 최하 50%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죠. 네, 주식 투자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은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네,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나쁜 습관, 슈퍼마켓을 차린다든가 아니면은 신용을 쓴다든가 미수하는 사람 매일 미수해요. 네, 그렇게 손실 보고 실패하고 수억을 까먹어도 예전에 사무실에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60이 넘은 것 같은데 전 재산을 다 까먹고 뭐 그분 말로는 뭐 한 20억을 까먹었네 얼마나 까먹었네 돈은 좀 있었나 본데 지금까지 미수를 쓴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우면은 상담을 받겠어요. 사무실까지. 그런데 그 버릇을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버릇을 못 고치면은 평생 주식을 해도 지금하고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성공을 못할 것이다. 얘기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 습관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워요. 안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엄청 쉬운 것 같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길 가다가 길거리에 돈이 떨어졌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유혹에 그걸 줍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안 하면 되는 게.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손실 본 게 있어가지고 빨리 복구하려고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욕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여러분들 급할수록 차분하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면은 자꾸 더 수렁으로 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손실만 볼 뿐입니다. 네, 그리고 리딩 받는 분들 기본 후원금은 날짜 되면은 알아서 하세요. 하루 지나면은 네, 자동으로 내보내가 됩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MTV였습니다.